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알로에 봄에 제가 잘라서 알로에 청을 다 만들어서 다 먹었는데요. 엄청 많이 컸어요. 그래서 10개를 저렇게 따내가지고 또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개가 또 남더라고요. 12장이. 저게 10장이거든요. 야, 정말 뿌듯하대요. 한나무에서. 그래서 키울 만해요. 알로에가 진짜 건강에 좋은 거다 아시죠? 피부에 좋고. 효능은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이 아래 더보기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알로에 청 레시피 여기 써놨는데요. 설탕으로만 하면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섞어서 했습니다. 꿀하고 전부 다몇 가지를 레시피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카시아 꿀하고 뭐 그냥 흑설탕하고 섞어서 했는데요. 꿀 많으신 분들은 뭐당 걱정 없는 분은 꿀하고 1대1로 해도 됩니다. 근데 알로에가 3끼로 하는 것보다 좀 2, 3년 된거 순으로 하면 더 효과가 더 효능이 좋습니다. 겉에 가시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 닦아서 가지 이렇게 따내고 저렇게 벗겨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맹이도 한 번씩 먹으면서 썰어가지고 저렇게 제가 이제 흑설탕이랑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데 저기다가 저렇게 레몬을 넣어서 하면 효능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레몬하고 넣고 하세요. 그래, 저는 전에는 레몬을 넣고 안 했는데 저렇게 하면 좋다 그래갖고 했는데 정말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봤어요. 그냥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다 이제 설탕을 녹잖아요. 자일로스 설탕. 그거는 몸에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일로스 또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죠. 원당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본인 취향대로 해가지고 1대1로 맞춰서 하면 돼요. 당분하고 알로에하고 레몬하고 합쳐서 알로에하고 합쳐서 만약에 2kg다 그러면 2kg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갖고 드시면 너무 좋고, 요거는 제가 봄에, 요거는 제가 까서 먹으려고 놔둔 거고, 양념간장 해서 참기름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렇게만 해서도 먹어도 아주 먹을 만해요. 그래서 한 번씩 먹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레몬 요리를 한세 가지를 빅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했던 거 잠시 뒤에 나오는데요. 봄에 했던 거는 껍질을 따로 해갖고 술을 담았고요. 요거 요거 껍질을 까서 알맹이만 해갖고 갈아서 요렇게 갈아가지고 저렇게 설탕은 하나도 안 넣고 벌꿀만 오리지널 벌꿀만 넣어갖고 해가지고 제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걸른 거는 걸르니까 조금 쭉쭉이가 나오더라고요. 요거 요거 요거. 저도 꽤 돼요. 저거는 마사지로 다 했는데요. 지금도 아까워서 조금 한두번할건 남았습니다. 청은 제가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요렇게도 한 번씩 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양을 할 때는 꿀로 달라니까 너무 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량껏 하셔갖고 알로에 한나무 키우면 지금 이제 새끼도 제가 이제 화분 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다 심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재밌어. 화분 한 개만 키우셔도 아주 이렇게 푸짐하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레몬 요리 함께 해요.